이런 가운데 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상 영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실명 계좌 발급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겁니다. 이어서 오정인 기자입니다. 현재 신한은 코빗, 농협은 빗썸과 코인원, K뱅크는 업비트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최대 200여 개로 추정되는데 은행과 제휴를 맺은 곳은 단 네 곳에 불과합니다. 오는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은 거래소만 정상 영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과 하나, 우리은행은 여전히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자금 세탁 쪽의 이슈가 많잖아요.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검토를 하고 있진 않아요.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진입하면 제휴를 검토해볼 수 있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방은행인 부산과 전북은행도 거래소와 제휴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현재 검토 중인 곳은 없습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관리가 되기 시작한다면 그때 가서 스탠스가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9월까지는 변동 없을 것 같아요. 신한과 농협, K뱅크도 각각 거래소 제휴기간 만료를 앞둬 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를 못 느껴 하나둘 손을 떼고 있다면서도 등락폭이 커져 은행들이 제휴를 꺼릴 것이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은행들이 결정해라.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들의 대책은 뭐냐 이거죠. 현재 은행들은 거래소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를 통과하는 거래소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